증평 군수 후보 토론회가 어제 KBS 청주총국에서 열렸습니다. 후보들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군부대 이전 등 쟁점에 대해서는 철전을 벌였습니다.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. 현직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증평 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이재영, 송기윤, 윤해명 후보의 토론회. 지역 현안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. 의료 관련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당뇨나 아니면 생활질환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. 응급의료병원 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.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 분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증평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건강검진을 지역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.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지역 군부대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. 국민들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공약은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증평군이 작은 면적으로 기업 유치가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단을 증평 생활권 인근 지역에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수, 전력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약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. 내일은 밤 11시부터 90분 동안 음성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KBS 1TV로 생중계됩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